비밀스러워 보이는 건물 하나 소개합니다. 강서구의 휴식공간 서울식물원 안에는 우리나라 등록문화유산 마곡문화관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1927년에서 28년에 건립되어서 배수펌프장이었던 곳이죠. 콘크리트 구조체 위에 목구조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안정적인 논농사를 위해서 마곡 일대 평야의 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925년에 대홍수가 4차례나 나서 조선총독부 예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피해를 냈는데요. 특히 한강유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네요. 그래서인지 4m나 되는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독특합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1980년대에 용도 폐기되었다가 2013년 마곡중앙공원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2017년부터 건축가 최춘웅, 건축 역사학자 안창모 등 여러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이 산업유산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작업 중 발견된 물길이 있는 하부 지하구조를 최대한 그대로 드러냈고 천정에서 조명 등 설치하지 못하게 막아서 비밀스러운 시간의 흔적이 강하게 느껴지는 장소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공간인 서울식물원의 오랜 시간성이 부여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내부에서 무료로 생태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삶이 상호작용하는 건물을 테마로 안전시 생명이 흐르는 길이 내년 2025년 3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마곡문화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역사의 흔적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